안녕하세요. 몸의 삼촌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강박증과 불안감이 심한데 개를 키우면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봤냐면, 개를 키워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어릴 때 잠깐 키워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견종이 있냐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버나 골든 두들을 생각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어떠냐니까 투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뭐 강박관념이나 불안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불안감과 강박관념이 더 커져요. 내가 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개를 키우고 있으면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왔을 때는 더 불안함, 강박감이 더 커지잖아요. 다른 고민까지도 생기죠. 없던 고민이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강박감이나 불안증이 더 커지고 증폭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개를 키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 못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고 키우면 문제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견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견종 선택도. 어떤 견종을 키울 건지. 근데 지금 골든 리트리버나 골든 두들 같은 게 크잖아요. 그런 중대형견들은 또 골든 같은 경우에 털도 많이 빠지잖아요. 사실 투룸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뭐 전문가라고 하면 키워도 되는데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키워낼 수가 있지만 투룸에서 서로의 스트레스가 같이 커진다고요. 그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걔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장소나 환경 공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관리적인 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또 대소변 양도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문제도 있고요. 적응하기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과 강박증이 더 커지잖아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소형견이 나을 것 같고요. 대형견들이 관리만 잘하고 이러면 더 위안감을 주는 건 맞는데 소형견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소형견이 더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내 성격, 내 생활 패턴 하고도 맞는 견종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집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그 고민을 할 때도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유치원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집에 두더라도 어떻게 두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둘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셔서 개를 키우면 강아지 때나 성견이 된 개가 되어서도 내가 원하는 그 불안감과 강박증이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신경을 다른 데로 쓸수 있어서 그렇고, 또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변화가 올 것이고, 여러 군데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가 와요. 긍정적인 변화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나하고 안 맞는 견종, 우리 연인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격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커지잖아요. 안 맞는 견종, 또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고 키우다 보면 문제가 증폭이 되잖아요. 그때도 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키우셔야지, 단지 개를 키우고 안 키우고에 따라서 뭐 강박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아, 개 키우면 좋아지죠 했는데 왜더 나빠지냐, 그개 때문에 왜 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커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견종 선택, 내 환경과 내 성격과 맞는 견종을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카톡에서 하루 5번씩 산책을 시켜주고 주말에 같이 운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의지면 충분히 강박관념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하루에 5번 산책 안 하셔도 됩니다. 산책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테레비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러대요. 하루 다섯 번, 시바견, 하루 다섯 번 운동 안 시켜주면 키우지 마라. 하루 네 번이었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다섯 번 산책을 시키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책은 그렇게 뭐 하루 다섯 번 안 시켜도 됩니다. 산책의 질과 산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잘함으로 해서 내 가정에서 걔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내하고의 관계도 아주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산책을 잘못함으로써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산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의 횟수보다는 산책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